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잘못된 것들과 음란물들을 쉽게 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에 팽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비진리들과 거짓, 선동, 자살, 음란, 낙태, 동성애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 영역을 제자 삼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미디어와 SNS에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미디어와 SNS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접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미디어와 SNS 영역을 제자 삼는 21세기 미디어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미디어와 SNS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